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의 양현규입니다. 오늘 이게 거꾸로 나오는구나. 그린델월드의 범죄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영화를 뽑았거든요. 여기는 롯데 월드타워예요. 그럼 이제 표를 끊으러 가겠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지? 치킨 내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짜잔. 이것도 거꾸로 나온다. 저는 이제 보디를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범블비. 눈이 움직여요. 안녕. 잘 만들었다. 숨 참았어. 네, 이제 영화를 보러 들어가기 전에 배가 고파서 핫도그를 먹으러 왔어요. 잠시만요, 티켓을 보여드릴게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월드의 범죄. 보디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월드타워도 처음 와보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사실 제가 평점을 좀 보고 왔는데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막 지루하다는 평점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처음 보는 보디인데. 그래도 재밌게 한번 봐보고 어떨지 한번 솔직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핫도그를 먹고. 안녕. 짠. 근데 차이 났나? 뿅.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그린델월드의 범죄.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린델월드의 범죄를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솔직한 리뷰를 하러. 안녕. 안녕하세요. 뿅. 미용실의 배우 양현규입니다. 방금 그린델월드의 범죄를 보고 왔는데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그 신비한 동물 사전을 1편을 재밌게 본 사람들은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중에 약간 뉴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3편을 보여주기 위한 약간 떡밥도 뿌려놓고, 그리고 해리포터에 있었던 떡밥을 조금씩 회수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뽑기에서 원했던 장르 있으신가요? 저번 리뷰 영상 찍을 때도 좀 그랬는데, 뮤지컬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회비로. 네, 왜 이 영화를 선택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해리포터 광팬이기도 하고 JK 롤링을 정말 좋아해요. 그 뭔가 JK 롤링의 작품을 살면서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좀 축복인 것 같아요. 네, 뽀디를 처음 보셨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뽀디를 처음 봤는데, 들어갔을 때 뭐 안경도 안 주고 그래서 갔는데, 뽀디인데 안경 안 쓰는 건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안경을 갖고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헐레벌떡 이제 친구분이 갖고 왔는데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는 되게 막 좀 막 어색해서 웃겼거든요. 막 뭔가 바람 칙 나오고 비 오는데 막 물 촉촉촉 묻고 되게 웃겼는데, 가면 갈수록 액션씬이 좀 있잖아요, 그 영화가. 그래서 액션씬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전 앞으로 2D를 보겠습니다.
영화를 집중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화에 집중은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랜드월드의 범죄를 보다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꿀팁 이런 거 있을까요? 아, 꿀팁,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해리포터는 다들 다 보셨겠지만, 해리포터를 보고, 신비한 동물사전도 봐야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매기니. 볼드모트가 데리고 다니던 그 커다란 뱀이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스포긴 한데, 그 뱀이 나왔는데 좀 착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왜 갑자기 네기니가 나왔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굳이 안 봐도 되지만 그걸 더 재밌게 보려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전 네기니가 남자인 좋았던 점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도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엄청난 CG 막 화려한 그 볼거리들 있잖아요. 그래픽도 너무 화려하고 액션씬부터 막 마법 나오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재밌어요. 눈 호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해리포터 보면은 그 노래 있잖아요. 딴따라다단 맞나? 아무튼 막 그런 노래와 함께 호그와트가 나오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뭔가 그 추억에 잠기는 맞나요? 막 감성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정이 들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좀 3편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영화 시간이 조금만 더 짧았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2시간이 넘어가는 영화인데 너무 설명적이다 보니까 아,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매니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볼수 있었지만, 뭔가 해리포터를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신비한 동물사전을 재밌게 본 사람들 중에서는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들이 별로 안 나왔어요. 아, 그 전편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들 소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전편만큼은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멋있는 동물들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 이걸 이 영화를 표현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을 몸으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동물 중에 약간 좀 사자같이 생겼는데 꼬리가 되게 화려하고 호랑인지 사자인지 고양인지 모르겠으나 엄청 큰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주인공 뉴트가 그 고양이들 딸랑딸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딸랑딸랑으로 막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면서 하는데 그 괴물이 정말 고양이들이 집중한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어서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3마리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집사 입장에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귀엽고 안기고 싶었어요. 키우고 싶고. 표정 한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화 리뷰 NG? 신비한 동물들과 그랜델월드의 범죄 리뷰 끝! 안녕! 뭐라고 말씀해 줘야 되죠? 마지막 인사. 끝내는 인사. 끝내는 인사. 끝내는 인사. 안녕! 뿅! 안녕!